운동선수 폭력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학생 합숙 훈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 이전에도 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8개 학교에 합숙시설이 신축됐고 여기에 8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목포의 한 고등학교. 지난 2017년 말 학교 운동부를 위한 합숙소가 신축됐습니다. 건축비로만 도교육청이 예산 8억 원이 투입됐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리 공간이라든가 다른 활동 공간으로 바꿔서 전환시켜서 사용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0년간 전남 지역 학교에 들어선 운동부 합숙소는 모두 18곳. 건립 예산으로 87억 원 넘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합숙 형태 훈련은 현행 법으로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외지 학생 유치를 위해 운동부 합숙소를 유치하는 학교도 많아 도교육청이 불법 시설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월 31일까지 1차 마무리하였고 2차 점검은 지금 현재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남 학교에 재학 중인 외지 출신 학생 선수들입니다. 당장 숙식 등 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위장 전입 등 법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학 중인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합숙소를 폐지하든 유지하든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학생 선수 육성 학교는 224개교, 학생 선수는 3,200명이 넘지만 합숙소 운영과 합숙 훈련 상황 등 대책의 기본이 되는 현황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